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그동안 상승 동력을 다소 잃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증시가 물가의 한 주 CPI라는 산을 잘 넘어가면서 모두 상승 동력을 크게 받아줬습니다. 그 밖에도 종목별 이슈도 굉장히 산적해 있었던 지난 간밤의 미국 증시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 체리넨커와 함께 먼저 정리해 보시죠. 네, 어젯밤에 CPI 수치 보고 좀 안도를 하면서 잠에 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간밤에 강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4월 CPI가 전월 대비 3.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건데요. 이 수치가 발표되자마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크게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2년물 금리 역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이렇게 탄력을 받았고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4% 가장 강한 탄력도를 나타냈고 일제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1.17%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처음으로 5,300포인트 선을 뚫어냈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위치한 에너지 섹터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종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주는 흐름이었는데요. 고성장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에 아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특히 반도체주들이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3.6%의 급등, 퀄컴과 AMD, 브로드컴까지 4% 내외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 강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등의 종목들이 3%대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로의 긍정적인 영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AI의 최대 수혜자이자 서버 업체로 분류되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역시도 15% 가까운 급등세로 진행이 됐고요. 시가총액 1,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역시 1%의 나란히 급등세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로 넘어가서는 구글 1%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연례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신규 기능들을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목을 집중시켰던 건 생성형 AI가 탑재된 검색 엔진 AI 오버뷰 기능이었는데요. 이 오픈 AI의 챗 GPT, 퍼플렉시티 AI 등 이 다양한 경쟁자들에게 점유율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혜은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타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그리고 슬랙 이런 것들과 경쟁하는 업무 협업 툴이죠. 워크플레이스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AI와 메타버스 쪽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이 소식 이후에 주가는 2% 오름세 480달러 선 위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디즈니의 경우에는 오늘 열린 컨퍼런스에서 밥 아이거 CEO가 발언을 내놓자 하락했는데요.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의 홍보 비용이 지금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CEO가 직접적으로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주가는 2.4%대의 마이너스 102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소비재 섹터로 옮겨가서는 아마존이 0.6% 가까운 하락세였고요. 테슬라의 주가 역시 2% 가까운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어제까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그려나갔는데요. 3일 만에 차익 실현 압박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 관련주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오늘 그렸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밈 주식들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3일째인 오늘 그 열기가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현금 확보를 위해서 2,300만 주의 주식을 추가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20%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게임스탑의 주가 역시 오늘 20% 하락하면서 40달러선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PC 제조사죠. 델 테크놀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 소식에 따라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AI 서버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 고객들의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 목표가를 128달러에서 이제는 152달러까지 높여 잡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이 상승 여력이 한 2%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 급등하면서 14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니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기존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목표가가 5.4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8% 하락하면서 5.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니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737 맥스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보잉이 2021년이었죠. 형사 기소를 피하는 대가로 준수키로 약속했던 이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잉의 주가는 오늘 2% 정도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들도 이어갑니다. 네, 물가의 한 주 그리고 AI 빅 이벤트의 한 주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신 헤드라인 오늘 그 피크를 찍었던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CPI 지표 잘 받아들었고요. 그리고 구글의 IO 행사도 어젯밤에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은 아무래도 이 소식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 CPI 데이터를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CPI 데이터 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미 노동부가 4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3.4%에 부합했고 전월과 비교해서는 0.1%포인트 떨어졌는데 올 들어 전월 대비 CPI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3.6% 상승,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이에 금리 선물이 거래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연준이 9월 FOMC에서 0.2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71.9%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일의 65.1%에서 급등한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는 4월 코어 CPI가 0.29%로 올해 처음으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며 12개월 변동폭 기준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다음 FOMC에서 바로 금리 인하가 반영되지는 않겠으나 연준 인사들의 셈법이 보다 단순해지고 명료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CPI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의 추이 함께 보시죠. 위에 자료는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인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서서 파란 선도 빨간 바도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CPI 조금 긴장됐던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한 3개월 동안 계속되는 증가 추세를 보여줬던 CPI 데이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준이 앞으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수준이었는데요. 연준 인사들의 신중론도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물가 데이터 이후에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데이터를 받아들고 난 뒤에 연준 인사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CPI와 코어 CPI 이렇게 함께 연간 기준과 전월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PPI도 발표가 됐습니다. PPI 데이터는 CPI보다 선행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PPI 연간 기준, 월간 기준으로 헤드라인의 경우에 0.5% 그리고 코어 PPI의 경우에도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월 대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약간의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 당장 PPI보다는 CPI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고요. 이렇게 증시가 동반 랠리를 펼치는 모습으로도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만합니다. 자, 사진 한 장만 더 보시면요. 소매 판매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지금 미국은 소매 판매가 미국 GDP의 70%를 지탱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매 판매가 잡히지 않으면서 물가도 함께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분석이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소비 행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MZ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도 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젠지 어린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신용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소비의 행태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데이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AI 빅 이벤트의 한 주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구글의 연례 개발자 화의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픈 AI도 상당히 큰 이벤트 발표를 통해서 챗GPT-4.5를 발표한 바 있죠. 구글이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연례 개발자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최신 생성형 AI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검색 엔진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에 탑재하면서 제미나이 생태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에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 IO2024에서 구글은 검색 엔진에 제미나이를 적용, 검색 결과 상단에 AI 개요를 표시합니다. 기존의 검색 결과가 관련 링크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대화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구글은 이번 주 미국의 AI 개요를 적용하고 연내 전 세계 10억 명의 사용자에게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미나이 모델도 업그레이드해 지난 2월 공개한 멀티모델 AI 모델 제미나이 1.5 프로에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뜻하는 컨텍스트 윈도를 보다 크게 늘리고 이를 한국어 등 35개국어로 출시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 프로젝트 아스트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오픈 AI의 GPT-4.5의 경우에도 음성과 비디오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하는 모습을 실제로 시연을 해냈습니다. 아스트라도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화면을 켜서 공간을 쫙 스캔을 합니다. 그렇다면 카메라가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형기물을 찾아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번 볼게요 하더니 스피커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피커 안에서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와라고 했을 때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시연하는 모습을 아스트라를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앞서서 챗GPT-4.5도 비슷한 모습을 시연을 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스트라가 AI 비서로서 활용을 하게 됐을 때 앞으로 구글의 검색 체계 그리고 휴대폰을 활용한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생태계는 챗GPT-4.5 아이폰 탑재가 지금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스트라의 경우에는 구글이 사실 XR 그리고 구글 글래스 안경을 통해서 이 탑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번 IO를 통해서 또 한 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AI의 경우에도 역시 안경 또는 VR 기기를 통해서 탑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아스트라 프로젝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 보시면요. 새로운 검색 필터 도입 등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다. 구글의 X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구글은 최근에 오픈 AI의 아성에 조금 밀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게 검색 점유율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버뷰를 통해서 구글이 90%가 넘는 검색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큰 관심을 불러 모았던 부분이 바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 변경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정부가 2025년까지 중국산 레거시,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하고 전기차 관세의 경우 예고대로 4배 올린 100%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광 전지 등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15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미국이 중국의 정상적 경제, 무역, 과학, 기술 활동을 미친 듯이 탄압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은 상대국이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라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뒤 4년여 만에 두 나라 간 무역전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관세를 얼마나 올렸는지 상세한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25%에서 50% 두 배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 7.5%에서 25%까지, 그리고 전기차는 예고했던 대로 25%에서 100%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태양광 전지의 경우에도 25%에서 50% 두 배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파란 점이 새로 부과되는 관세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장 바로 살펴보시면요. 생물보안법도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바이오주도 탄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미중 갈등이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장 바로 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우리가 또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웨이의 경우에는 7나노 공정 그리고 5나노 공정까지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또 반도체 기업이죠. SMIC의 경우에는 화웨이에 납품을 할 5나노 공정에 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두는 테슬라와 로보택시 아폴로 고와 협력을 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정부 간의 갈등 외에도 중국 기업들에서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서 나오는 소식들까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비트코인, 금가격까지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일제히 동반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WTI 원유선물이 0.78%가량 상승하면서 78.63달러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전일 같은 시간 대비 무려 7.5%가량 상승하면서 다시 6만 6천 달러선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3천 달러선 다시 넘어서면서 4% 넘는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금과 은, 구리 가격도 함께 동반 랠리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CPI 효과가 이렇게나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금의 경우에는 2380달러선, 거의 90달러선에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은 가격도 4% 가까운 오름세, 구리 가격도 계속되는 최고치 경신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